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God is so good.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렇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무섭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섭게 상상하지 못하는 진노 속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소돔성을 진노하셔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때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무서운가를 볼 수 있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세요. 비같이 내리세요.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유황불과 같은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비같이 쏟아졌다.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분명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일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진 않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20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하실 심판의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진노하셔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도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자기만 살겠다고 개인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는다고 진노하시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3, 4대에 복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경외의 첫 번째 대상인가요? 좋으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노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과 롯의 아내와 그 가족들은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멸망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성이 멸망된다고 하는데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롯의 천사를 통해서 손을 붙들어서 끌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니까 오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손길 속에 다시 붙들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들에게 임했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함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속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가 소돔 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말하면서 너희 가족 가운데 그래도 건질 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사위를 불렀어요. 오늘 결혼한 사위가 아닙니다. 결혼할 사위라고 그랬어요. 사위를 불렀어요. 사위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빨리 이곳을 빠져나야 되겠다 할 때에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많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예언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도 그 사위를 구원하고 싶어서 사위를 불러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자녀, 아내. 그러나 롯의 사위가 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다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의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사반이 일어서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왕인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 자리에 왕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옷을 찢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 씨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가 맺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 돌짝밭에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가시밭에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세워지고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잠언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요. 오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오늘 신앙이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현대교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든 아니면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든 어떤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시대가 얼마나 암흑한 시대였습니까?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드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초대교인처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기갈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풍요로울수록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풍요로운데 어떻게 빈곤을 느껴요? 근데 제가 어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청장년회가 한 아이들까지 50명, 이번에 꽤 많이 모였어요. 1박 2일로 해변가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영종도에 장로님 한 분이 모텔을 하시는, 호텔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재워준다고 그래서 청장년들은 텐트 치고 또 여러 가지에서 자고 그 호텔에 제가 들어가 밤늦게 11시 넘어서 들어갔더니요. 제 차도 좋은 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이에요. 한국 차는 한 15대 정도, 한 2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는데 한국 차는 내 차밖에 없었어요. 다 벤츠, 아우디 좋은 차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 앞에 내가 갔는데 내 차도 괜찮은 차인데 오메 기죽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 오늘 사회가 살기 나쁜 나라인가요? 너무 좋은 나라죠. 좋은데 더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 더 드릴게요. 얘기 들어볼까요? 왕산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외국이나 있는 배 요트들이 몇 대가 보이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가봤어요. 와, 그 군 기지 밑에거든요. 평상시엔 가지도 못한 곳인데 요새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 요트 정박장이 새로 생겼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좋은 요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 요트가 없거든요. 우리 아버님 시대는 어렵게 살았지만 목사로서 지금 저는 정말 참 풍요롭게 사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이질감이 느끼는지, 그게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장마 후에 마실 물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마가 나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다 오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없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없고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참 저도 되게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너무 안전에 대한 것이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사건들을 보면 생각지 않은 가스가 터졌다, 노인들이 사는 곳에 불이 났다.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크레인이 무너졌다,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는요, 전기줄 하나만 끊어져 땅에 떨어져도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차를 못 가게 합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요, 고압선이 끊어져도요, 그 옆으로 다 걸어 다닙니다. 뭔지 아세요? 원칙이 없다는 게 원칙.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26절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바꿔 말할게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앞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롯에게 뒤는 어디입니까? 롯의 아내가 지금 뒤를 바라다 봤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 뒤가 어디입니까? 소돔성이에요. 과거에요. 소돔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사에게 도전장을 냈던 곳이에요. 의인 10명이 없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서.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동안 그 소돔성에 쌓아놨던 세상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서 결국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뒤는 뭡니까? 세상 아니겠어요? 앞은 어디겠어요? 주님 아니겠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장인데 종말장에 마지막 대환란 때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주님이라는 걸 금세 할 수 있어요. 세상과 천국이라는 걸 금세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롯의 가정에게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 저 철마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지리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산, 거룩한 산, 시온산, 아멘, 주님이 계신 곳,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7절 또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집에 있는 것 가지러 갔다가 그들 다 들림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 된 사건은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뒤를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그러니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날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할 때 요셉이 이겼어요.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여러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한두 번은 세상 것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매일같이 유혹하는데 매일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삼손이 데릴라에게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럴 때 첫 번째는 거짓말로 이겼어요.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정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는 이겼어요. 그런데 네 번째 삼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저도 세 번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신앙에 무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들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존 번연은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 안에 들어가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데 그 꾼 내용이 철로역정이에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그 방해를 이겨내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요. 그냥 불이 임하는 곳에 그냥 날마다 불이 꺼지도록 물을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과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많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소금기둥이 될 그러한 진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다시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서 아시겠지만 지리산에서 한 남성이 등산을 하다가 60m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60m. 여러분 60m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죽었나 봤더니 선글라스가 떨어졌는데 그 선글라스가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아니에요. 안 죽을 것 같지만요. 그거? 요거? 조금만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거든. 조금. 그런데 경계선이 있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다가 추락하고 만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조금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얘기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아주
게으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사탄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여기 10개의 음료수가 있는데 하나에 독을 넣었다. 너가 선택해 10가지 10 중에서 선택해 먹어서 독을 먹으면 죽는 거고 독이 아닌 음료수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다고요? 요새 2판, 4판 아닙니까? 독을 먹는 아니더라도 잘 그 청년이 탁 골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독약을 안 먹고 음료수를 마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사탄이 평생 먹을 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 돈이 떨어지니까 사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돈 떨어지면 또 오라고.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아홉 개가 남았어요. 아홉 개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음료수를 또 마신 거예요. 사탄은 또 돈을 줍니다. 신나게 인생을 삽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노년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런 방법으로 계속하다 두 개가 남았어요. 마지막 두 개. 독이 들어있는 것과 음료수 둘 중에 하나 선택.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먹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안 먹는다고요? 이 청년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년인데 먹고 내가 내 마지막 생에 마지막 내게 행운이 올 것이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독이 안 들어간 걸 선택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평생을 이제 마음 놓고 노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이 음료수 가운데에 독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나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젊음을 잃어버렸고 당신의 인생이 나로 인해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당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에 당신은 실패된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이고 순간순간 우리는 작은 것 행운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늘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속해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한순간의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줬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32절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내용 정돈하면 이거예요. 모두 멸망받고 롯과 그의 두 딸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 남편 될 사람도 없고 다 멸망받았으니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일이어도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 핑계로 인하여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것도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합리적으로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땐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죄에서 우리는 떠나야지 세상이 합리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요새 강간죄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간통. 간통하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까? 이게 법입니다.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쾌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쾌어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국에 1800년도에 19세기에 유명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책. 여러분 청년들 뭐 인터넷 두져보세요. 금세 나올 거예요. 그 사탄이 국가를 멸망시키고 기독교를 멸망시키는 열 가지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세기에. 사탄의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 내용을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공식 교육에 하나님과 기도를 빼버려라. 이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공적인 학교에서 기도하는 법은 없고요. 미국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육군사관학교도 기도 못해요. 왜? 인권, 차별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합니다. 둘째,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세워줘라. 아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 못 때립니다, 이제는. 때리면 걸립니다. 미국은 법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그게 안 돼 있지만 법이 될 겁니다. 다 합법적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이게 이 사탄 숭배자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한 10가지 전략입니다. 셋째, 기독교의 가정을 파괴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번째, 프리섹스 합리화하고 낙태도 합법화해라. 여러분 우리가 낙태, 그게 뭐가 죄야? 합법화합니다. 어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어찌 아닙니까? 법이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닙니까? 롯의 딸이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강간해서 자식을 세우는 거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합리화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생 결혼 개념을 해방시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이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섹스는 인간의 쾌락의 최고이며 동성애로 대처해라. 같은 성끼로도 쾌락을 위해서는 가능한 거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을 만들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알리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 종교에 관용을 하게 하라. 지금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차별법 금지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정부는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통과가 되면 교회에 와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고소를 하면 걸려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각 정부가 법 제화하고 교회도 이거를 인정하게 하라. 여러분 놀라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세기에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여성인데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기독교와 국가를 멸망시키는 10가지 인터넷 두지면 금세 나와요. 10가지 전략이라는 것이 19세기에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10가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그대로 지금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죄가 죄로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과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을 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우리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뒤를 바라보면서 어떤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여 나 자신을 거룩한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러한 진노 속에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온 성도와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1시에 시간을 내실 분들은 내셔서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퀴어 축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흉악한, 연합회에서 지금 여러분 나눠주라고 종이를 하나씩 보내왔어요. 근데 그 전단지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그 전단지 실제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실제가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보여주면 성전 안에서 더러워서 내가 나눠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타락한 일이 인천, 서울, 광주, 부산, 우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을 좀 보여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여리고 기도회 때도 여러분 구국 기도회예요. 다른 기도회와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며느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혈교회가 다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건짐받는 귀한 거룩한 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지만.